광양 포스코 수련원 둘레길이에요. 비가 오고 나서 그러니까 나무들이 더 푸르고 깨끗해 보여요. 비가 들쭉날쭉하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고 황량하고 너무 좋아요. 모처럼 바쁜 친구랑 데이트 중입니다. 뒤통수 모델 녹음이 너무 좋아요. 뽁국이 소리도 지금 들리기 시작하고 이 친구의 뒷모습과 숲이 그림 같아요. 언제나 반가운 계란꽃이에요. 비 많이 오고 나서 지금 매미들이 깨어났나 봐요. 원래 매미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. 언제 비 올지 모르는 게릴라성 날씨라 우산 하나 들고 여유롭게 터덕터덕 그림 그리는 친구는 지금 10시부터 그림 소재 찾고 있어요. 산책도 너무 예쁘죠? 여기는 단풍나무 터널입니다. 이럴 때 실시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풍경 보고 수다 떨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친구가 우리 유친이 실시간 방송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옆에 계곡의 물소리, 매미 소리. 자연의 신비, 신비로운. 정말 멋진 나무잖아요. 얘가 팽나무 종류나 그런 종류 같아요. 햇살이 너무 지금 비 금방 쏟아질 때 돼서 조금 껌껌해요. 들은 자연 도사목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숲이 우상해요. 물소리 아마 잘 들릴 거예요.
이렇게 계곡이라. 옆에 너무 멋진 놈이다, 멋진. 지금 화면에 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. 이 자연 경관이. 나름들이가 넘는 참나무네, 참나무. 이 대나무들 보세요. 대나무들이 진짜 쑥쑥 잘 크더라고요. 이런 어린 나무들도 금방금방 한 해 지날 때마다 쑥쑥 크더라고요. 이쪽 지방, 남쪽 지방에는 참 이 대나무들이 참 많아요.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잘 커요. 여기 길 참 좋죠. 너무 좋죠.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, 이 부드러운 땅이잖아요. 지금 흙 색깔을 보시면 엄청 여기 땅이 좋아요.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뿌리가, 이 뿌리 하나가 나무 밑둥 정도로 굵어요. 지금 화면상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엄청 큰 나무거든요. 우리가 웬만한 소나무 등걸만 해요. 근데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여기 밑에 물 내려가는 도랑이잖아요. 여기만큼 저 정도로 패였어요. 많이. 여기 땅이 엄청 좋아요. 여기 쌓인 낙엽들이 거름이 다 되잖아요.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요. 넘어지지 않고. 양쪽으로 이렇게 숲이 엄청 오래된 수십 년 된 여기 품편백 숲이에요. 이 아이는 범부채랍니다. 범부채. 산이나 야산에 가면 흔히 저희들이 접할 수 있죠. 여기에 꽃대가 쑥 이렇게 올라와요. 이렇게 생겼답니다. 쉬어가는 벤치도 넓은
바위도 있는데 쉬어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를 부리시며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랍니다. 저도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비 오고 나서 너무 깨끗해진 모습이 더 예쁘네요. 이렇게 큰 징검다리도 생겼네요. 징검다리는 항상 추억이 묻어있는 그림이잖아요. 징검다리 보면 꼭 건너보고. 나무 숲 좀 보세요. 너무 아름다운 그 자체예요.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. 사람이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이그 조림을 했지만은 자연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장소예요. 너무 아름답죠. 편백나무가 이파리가 납작하게 생겼죠.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편백나무인가 봐요. 아, 이 소나무 새순 좀 보세요. 만들어 놓은 것처럼. 만들어서 붙여 놓은 것처럼. 이렇게. 군데군데 이렇게 새순이 나고 있어요. 너무 예뻐요. 저기 위에까지 고운 땅을 보면 옛날에 어릴 적 땅따먹기 하던 생각이 나죠. 우리 나이 때 분들은 아마 이런 땅 보면 땅따먹기 하던 추억 떠올리실 거예요. 이런 맨땅으로 된 길이 요즘은 산에 오지 않으면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여기는 땅이 이렇게 고르게 좋은 땅이에요. 여기가 이게 땅 따먹기 하면 딱 재밌을 것 같아요. 길이 너무 부드럽고 좋죠. 어떤 분은 맨발로 다니기도 하더라고요. 저 이파리 큰 거 좀 봐. 이 후박나무라는 겁니다. 이파리가 엄청 커요. 아니, 이런 나무가 좋더라고요. 꽃도 이쁘게 피고. 아, 여기는 소나무숲. 편백숲 못지않게 소나무숲도 이쁩니다. 계곡 물소리는 계속 들려오고, 여기는 양쪽으로 소나무 숲이에요.
저 나무도 어린 나무가 아니고 아름드리 소나무들이. 친구가 녹색을 많이 봤더니 눈이 좀 떠지는 것 같아요. 미용실하고 또 그림 그리고 하니까 맨 실내에서만 있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다네요. 저는 짬만 나면 빨빨거리고 이제 밖으로 바깥바람 쐬러 다니는 애인데, 근데 가게, 자기 가게 하게 되면 잘 못 다니다. 또 그림 그리고 하니까 일요일날 하루 쉬면은 또 그림 배우고, 짬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엄청 좋아라 합니다. 물소리 너무 좋네요. 지금 땀이 살짝 났는데 물 계곡 바로 옆으로 오니까 시원한 느낌. 산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 아실 거예요. 물결에 실을 씻으려면 나무 조각을 지금 제법 깊은데 이 위에까지 물이 흘러 넘쳤다는 얘기예요. 그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었죠. 계곡가에 흔히 피는 이 봉이나무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. 네. 정확히는 자신있게 말은 못하겠네요. 보통 물가에서 많이 살아요. 봄부터 또 자고. 야생화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름 금방 아실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예뻐요. 막 피고 있네요 내송이나 한꺼번에 꽃잎 수용이라는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야생화죠. 떨어진 꽃도 너무 예뻐요. 끝물이라 꽃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. 거의 아이보리 하얀 꽃 꽃색인데 너무 예뻐요. 목련꽃 비슷하게 생겼어요.
꿀잎은 조리대, 골랐기는 조리대. 조리대 하면 또 제주도 사려니 숲이 생각나요. 거기는 무늬 조리대가 엄청 군락을 이루고 있죠. 아, 거기 다시 가고 싶어요. 이 조리대들 보니까. 비 오고 습하면 빠질 수 없는 버섯. 버섯들이죠. 참나무에 이렇게 비트가 있죠. 되게 사랑했네요. 참나무 줄기가 엄청 커요. 이런 큰 줄기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. 이 길이 막 예술이다, 예술. 이 길은 길을 빨리 걸을 수가 있나? 빨리 걸을 수가 없나? 처음 아니야, 난생처. 이렇게 만든다고 이 산을 갖다가 엄청 오래된 옛길을 이렇게 엄청 오래됐잖아. 포스코 들어온 지도 오래됐지, 광양에. 그러니까 공업지대가 들어오면서 또 발전도 하고 또 많이 기여도 많이 하지. 아, 길이 진짜 예술. 여기는 이런 데는 이제 맨발 걷고 걸어도 될 만큼 자갈도 없고 땅 따먹기 생각나나. 자치기 땅 따먹기. 우산도 들었겠다, 이제. 막대기 하나만, 이게, 썩은 막대기 하나만 주시면 된다. 이 나무는 좀, 막 엉켜있는 느낌이지, 이파리가. 편백나무는 약간 납작한. 그래서, 이거는 삼나무야. 이렇게 막, 머리카락 헝클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겼지.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네. 근데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다. 이 조금 다르죠. 편백나무하고는 조금 달라요. 색깔도 다르고. 이런 바위에서 앉아서 좀 쉬어야 되는데. 아, 여기는 비가 쓸어가지고 나무 막대기랑 엄청 많이 쓰여있죠. 그대로. 패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. 물 내려오는 것도 너무 좋네. 페인 자리 때문에. 나뭇잎들이 지금 쓸려 내려가다가 땅은 다 패이고 여기는 자갈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. 오늘의 주인공은 범부채예요, 범부채.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. 아래쪽에는 잎이 동그랗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. 그래서 꽃대가 쑥 올라와서 이렇게 나리꽃처럼 비슷한 모양으로. 너무 예쁘죠? 자연 그대로. 와, 18세 소년이다, 18세 소년. 비비치네요, 비비치. 나물로 우리 봄에. 데쳐서 쌈도 싸먹고 나무에 먹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. 이 색감에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. 이 자연의 색감.
산봉우리 저 멀리 산봉우리가 다 안개에 갇혔어. 나도 안 보이네요. 추운 놀이 하나. 아, 저 산에 안개가 가득 차서 차. 예쁘다. 아, 구름이에요. 구름이나 안개나 뭐. 그놈이, 그놈이. 산에 기운을 받아가지고. 시원합니다. 옆에는 야영할 수 있도록 데크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숲 속에다가. 드디어 안 떨어진 꽃을 만났어요. 어, 깽 같아요, 깽. 신천약수님이 올렸던 그 헛개인가? 어, 요 꽃과 열매를 동시에 보기는 제가 처음이거든요. 어, 우리 야생화 박사님들이 보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아직 지지 않는 꽃이 이렇게 달려있어요. 열매도 얼망전황 이렇게 달려있네요. 한 바퀴 돌고 수련원 옆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아, 이 영상 찍으면서 자연 이야기 김정화 유치님 생각이 나네요. 우리 김정화 유치님 이거 보시면 제가 생각했던 거, 생각했다는 거 친구가 앉아있는 풍경이 너무 예쁘죠? 그림 같죠? 그림 속에 한 장면이란. 지금 물소리가 너무너무 시원합니다. 이 삼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 밤쟁이 동굴도 너무 예뻐요. 자연입니다, 자연. 아이고, 앞으로 그냥 우리 제울에서 비가 많이 와서 수분이 제울에서 물이 시원합니다. 소리 너무 좋다. 저 뒤에 하얀 가장나무 그림 같이 예쁘다. 종일 이 소리 듣고 싶었네. 둘레길 마무리로 시원한 물소리 실컷 듣고 갈랍니다.
자작나무 숲에 가을이 오면 정말 예쁘답니다. 빨간 단풍들이 여기서